BTV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반환점을 돈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계획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민선 8기 2주년 특집대담, 오늘은 지난 2018년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돼 화제가 됐던 분입니다.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꿈꾸는 임병택 시흥시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네. 예, 벌써 8월 말인데 예. 휴가는 좀 다녀오셨어요? 예, 다행히 다녀왔습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님도 뵙고요. 네. 바다도 보고, 고향 바다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폭염이 길어질지는 몰랐네요. 정말 뭐 어떤 기후학자들은 그 올 여름은 좀 선선할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정말 기후 위기가 이렇게 긴 폭염을 가져오는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분들도 너무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또 폭염에 대처하는 공직자분들도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하시길 그렇게 기원합니다. 예. 예. 더 더운 곳으로 다녀오셨네요. 네. 예. 그래도 고향이니까. 예. 예. 마음만은 좀 시원하게.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선 7기 이어서 민선 8기 벌써 2년 마쳤는데요. 네. 재선에 성공하면서 네. 시장은 같아도 시정은 네. 다른 4년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전반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예, 정말 또 바빴습니다. 바빴고 또 더 나은 시흥을 원하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했고요. 또 재선차 전반기였는데 또 큰 성과 또 작은 성과 잘 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로는 우리가 경기도에서 매년 실시하는 시군 종합평가에서 저희 시흥시가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2년 연속 1위 그리고 또 비슷한 규모의 우리 시 규모에 맞춘 단체 평가에서는 3년 연속으로 또 최우수 네. 단체로 지정이 되고요. 공약이행 평가도 감사하게도 5년 연속도 최우수 주시고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믿어주신 시민들 덕분이고 또 저와 함께 열심히 일해주시는 공직자분들 덕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첫 마음 되새기면서 지난 2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네. 먼저 전반기에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예, 드디어 우리 시흥시가 세계 속의 시흥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자격증을 얻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를 우리 시흥시와 인천이 함께 협력해서 세계 1위 가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어 달라는 대한민국 정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흥에 좋은 기업들 유치해내고요. 그리고 또 대한민국 미래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서울대 병원과 서울대 치과병원과 더불어서 또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더불어서 한국공학대학교와 더불어서 정말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바이오 클러스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큰 성과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전히 그리고 또 민생과 관련된 문제는 또 여러 정책들, 민생 정책들을 통해서 시민의 삶을 돕고 있습니다. 예. 보통 시흥하면 시와 MTV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네. 또 다른 이제 산업이 시작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저는 지난 70년대 포항제철소를 만들므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가난해서 우리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먹거리인데 이제는 바이오, 우리 미래 먹거리이고 당장 직면한 과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시흥의 의지와 또 시흥의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주셨다는 걸로 저는 감사드리고 우리 경기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서 시흥에 위치해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더불어서 바이오 관련 산업들을 확실하게 챙겨 나가서 대한민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게 꿈입니다. 예,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장은 바이오 관련 제약사들 또 여러 가지 의료기기 관련된 뭐 회사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 제약사도 있지만 우리 이제 정군당이라든지 일양약품 그리고 또 한미약품 같은 중견 우리 제약사들도 우리 시흥에 올 수 있는 그 이제 근거를 마련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올해가 시아오 3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의미 있는 해인데 기자회견에서 올해가 시아오의 가치를 높이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예, 시아오는 우리 대한민국 수도권 서남부권에 위치한 여의도 면적의 약 20배 되는 큰 바다 호수입니다. 그 바다 호수를 막는 방조제가 30년 전에 완성이 됐고요. 지금은 그 방조제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바다 호수가 있는데 지난날 환경오염의 아픔을 겪었던 호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완벽하게 수질을 회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오염을 극복해서 수질을 회복했다는 것, 그래서 떠났던 철새가 돌아오고 떠나갔던 물고기가 돌아온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기쁜 일이지만 요즘처럼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에 또 환경이 의지된 시대에 시아오가 가지고 있는 이 환경적인 가치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한 자랑스러운 공간이거든요. 오염을 극복해온 역사도 그렇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렇습니다. 올해가 이제 시아오 30주년이어서 이 가치를 대한민국 차원에서 함께 평가해보자,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각오로 이웃 안산시, 화성시와 그리고 또 경기도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아, 시아오가 그렇게 깨끗해졌구나. 깨끗해졌더니 다양한 해양관광산업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쉼을 주는구나라는, 그리고 또 그곳이 품고 있는 생태적 가치가 정말 귀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한 올해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아오의 가치는 더 높아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도 시아오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명실상부한 세계 속의 시아오로 꼭 함께 만들어가길 바라면서 노력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시아오를 끼고 있는 그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계속 협력하고 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떤 내용 갖고 서로 협력하고 계십니까? 예, 며칠 전에는 정말 의미 있는 기념일이 제정되고 선포되었는데요. 우리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기념일로 10월 11일 시아오의 날로 경기도 차원에서 선포를 해줬습니다. 그만큼 가치를 평가받아서 많이 기쁩니다. 이제 경기도와 시흥시, 화성시, 안산시가 하나 되어서 시아오의 날을 만들어내고 노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시아오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업들을 이제 펼쳐나가야 될 때가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시아오 하면 시흥의 거북섬 이야기를 네,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거북섬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이렇게 네,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거북섬 일대는 약 10여 년 전에 조성된 인공섬입니다. 바로 수면과 붙어 있는 인공섬인데 우리 수자원공사가 매립한 땅이지요. 그래서 그곳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경의 가치가 높아지고 또 수질과 뭐 여러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수도권 주민들의 또 쾌적한 이제 관광 해양 레저 단지가 되어야 된다는 기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전제 조건으로 인천 송도와 연결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지금 근간 교통망인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바로 우리 MTV 거북섬에서 송도랑 연결되고 이 제2수도권 순환고속도로가 인천을 거쳐서 우리 수도권을 이렇게 함께 연결할 건데요. 예, 그러는 과정 중에 거북섬 일대에 다양한 해양관광 관련 사업들이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비록 중간에 코로나 3년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차근차근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인공 서핑장, 예, 인공 서핑장도 바로 거북섬 일대에 있고요. 우리 동양에서 제일 깊은 35m 다이빙 풀을 비롯해서 관상어 집덕단지도 만들어져 있고요. 또 우리 경기도와 해양수산부가 함께하는 해양생태과학관도 곧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더 시너지를 얻고 상생해서 발전하려면 지역발전 특구 지정이 꼭 필요한데요. 이것은
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요건을 거의 다 채워왔고요. 1년 반 동안 쭉 준비를 해와서 이제 올 가을에 지역발전 특구로 지정이 된다라면 또 하나의 좋은 자격증 얻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는 또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특구로까지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우리 투자자분들과 또 그곳의 상인분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제 옥외 광고물을 비롯해서 행위 제한 같은 게 많이 제한되고 또 이제 용도와 관련돼서도 아무래도 조금은 더 나은 용적률과 건폐율 또 그리고 또 공원 조성 계획 또 도입할 수 있는 시설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꼭 특구가 지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은 특구가 지정 안 되더라도 활성화가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 속도가 좀 안 난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그렇죠.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한 고속도로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그 고속도로가 25년, 26년도에 뚫릴 걸 생각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에 대규모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정부에서도 25년, 26년 개통될 이 고속도로를 29년, 30년으로 늦추는 상황이 발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먼저 투자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시고요. 저도 시장으로서 너무 그분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 국회의원분들과 함께 당초 약속했던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했던 이 고속도로 빨리 놓아야 된다. 그래야지 송도에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이 거북섬 일대로 직결되는 이 고속도로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만 이 일대가 활성화되고 더불어서 시화호의 가치도 더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열심히 건의드리고 있습니다. 예. 신청이 가을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발표가 결과가. 예. 결과가. 발표가. 예. 예. 가을에 결과가. 좋은 결과. 감사합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흥시가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서울과 좀 가까운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대중교통이 좀 불편해서 네네. 교통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 의견들이 좀 있으신데 네. 구체적인 성과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5년 전에는 저희 우리 시흥시청에서 우리 부천을 거쳐서 김포공항 또 일산까지 가는 서해선 전철이 개통이 돼서 네. 정말로 이 김포공항까지 연결되는 이 서해선이 개통됨으로 인해서 숨통은 튀었습니다만 정말 중요했던 이 신안산선, 우리 시흥시청에서 광명 KTX역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가는 이 전철이 또 1년 10개월 정도 늦춰지는 이제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될 예정이었는데 그로부터 1년 반 이상 더 늦춰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안타깝습니다만 빠르게 신안선 차질 없는 그것이라도 그 약속이라도 꼭 지켜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중장기 계획인 G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와 함께 GTX 플랜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노선들이 또 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시흥시의 도시의 면적이 워낙 커서요. 예. 이웃 도시에 비해서 부천, 광명, 안양, 안산 이런 곳보다 저희들이 몇 배 더 큰 도시거든요. 그래서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하소연이 많으셔서 제가 6년 전에 시장이 돼서부터 뭐 노선도 한 30개 노선 정도를 새롭게 신설하고 버스도 이제 수백 대 증차하고 또 버스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적자도 우리 시 예산에서 부담을 해주면서 버스 노선을 계속 늘리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인 건 사실입니다. 결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철이라는 이 중심 기관 교통망이 빠르게 개통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월곶에서 우리 시흥시청 거쳐서 판교까지 가는 나아가서는 이제 강릉까지 가는데요. 이 경광선 전철도 이제 착공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차질 없는 공사를 통해서 시민분들께 빨리 더 좋은 전철 교통을 선물해 드리는 게 의무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신안산선 사실 그 안산 시흥 구간이 아니라 서울 구간 쪽이 좀
진척이 좀 늦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분들도 좀 책임을 좀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네.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뚫려야 목감 지역, 그렇습니다. 또 시흥시청 지역 이쪽 지역들 연결이 좀 될 텐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민들 뵙기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시장으로서 저희도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의 발표와 중앙정부의 이제 관리 감독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었거든요. 몇 달 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당연히 2025년 상반기에 개통이 되겠지 이렇게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또 1년 10개월 연기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상당히 시민분들께 죄송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분들 뵐 때마다 제가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시라고 또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되겠죠? 잘해야죠. 예. 예. 그 철도 사업과 연계한 그 도시 균형 발전 계획도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것도 개통이 잘 돼야 될 텐데 예. 맞물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개통되기 전에 예. 완성을 해야 될 역세권 개발 사업들이 우리 시흥에는 좀 많이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과 관련해서 월곶 일대에 약 뭐 10만 평 정도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있거든요. 월곶역과 더불어서 월곶 역세권 개발 성공해 내야 되고요. 그리고 상징적인 시흥시청 앞 역세권도 꼭 개발해 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대야전철역 일대에는 이제 도심 공공복합주택 사업이라고 국토부에서 지정한 사업 우리 이제 지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역 역세권도 개발해 내야 되고 매화역과 관련돼서도 매화 배후 주거단지를 만들어내는 이런 과업들이 지금 당면 과제입니다. 그런 것들 열심히 시흥 도시공사와 함께 우리 시흥시가 만들어 가고 있으니 예, 꼭 좋은 결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워낙 시흥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 지역이. 거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아픈 손가락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다, 우리가 20개 동이 있는데 솔직히 네. 저에게는 다 아픈 손가락인데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시흥시청 앞이 물론 미래에는 가장 빛날 곳이긴 하지만 지금은 시흥시청 앞이 개발 사업 진도가 안 나가고 있습니다. LH로부터 대규모 상업용지를 산 이제 사업가들이 요즘 금리 인상 때문에 PF 어렵고 그러다 보니 투자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직도 시흥시청 앞이 있고 좀 공동화되어 있거든요. 아주 큰 아픈 손가락이고 그리고 또 거북섬 일대의 상가라든지 그리고 우리 백옷도 마찬가지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소비 패턴의 변화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매장들의 이제 가치 저하 이런 것들 함께 맞물리면서 상가들이 곳곳이 비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지요. 예, 그래서 큰 틀에서 시흥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 예, 알겠습니다. 네. 민설 7기, 8기 시흥시 정책 기조가 민생과 미래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시민 행복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신경 쓰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네, 시장 되기 전부터 민생과 미래라는 이 두 우제,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라는 말씀을 늘 드렸고요. 민생과 관련해서는 가장 우리 생활민원 하나부터 단순히 우리 가로등 문제, 보도블록 문제, 우리 싱크홀 문제라든지 당장 시민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시는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우리 시장 직속의 시민 고충 담당관실도 신설 하고요. 그리고 20개 동마다 동장신문고를 운영해서 우리 동민원은 바로 동장님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요. 또 동마다 또 돌봄 SOS 센터를 만들어서 당장 도움이 필요하시는 분들 이렇게 안내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미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국가 첨단 전략 산업 바이오 특화 단지를 우리가 유치해 내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한 경제적 토대를 이제 마련했다. 자격증 얻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좋은 기업 유치하고 더 좋은 일자리 만들어 내는 게 또 우리 민생과 미래를 완성하는
저희 또 소명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예. 시장께서 지금 그리고 계신 미래 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예. 방점을 찍고 싶은 미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정말 경제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미래 경제를 책임지는 우수한 연구자들이 시흥이라는 땅에 와서 연구하고 생산하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정말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의 바이오 경제를 선도하는 그런 R&D 집적 도시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서울대병원, AI 데이터센터, 서울대 치과병원과 더불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유능한 연구원들이 시흥이라는 도시에서 연구하고 이 성과가 인천과 더불어서 인천에는 커다란 생산기지가 있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라는 커다란 생산기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력한다면 정말 미국 보스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우리 그 바이오 관련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되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흥에 뭐가 있는데 시흥이 되겠어? 설마? 이런 비관적인 시각과 접근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란 듯이 우리는 해냈거든요. 시흥에 뭐가 있는데 시흥에는 정말로 우리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더불어 미래를 꿈꾸는 우리 좋은 공직자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 제조업을 지금까지 보태왔던 정말로 이 만여개의 우리 중소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해냈거든요. 이걸 꼭 완성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선 8기 2년 남았습니다. 예. 2년 동안 꼭 마무리해야 할 일, 마침표 딱 찍어야 할 일, 어떤 일일까요?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우리 MTB와 거북섬과 인천 송도를 연결한다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네. 이건 대한민국 정부의 약속이기 때문에 네. 이거 꼭 착공시키는 거 그리고 또 우리 백옷이라는 곳에 서울대 병원을 착공시켜내는 게 정말로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요. 우리 시흥시청 앞에 랜드마크 빌딩을 만들어서 번듯한 아 이곳이 시흥시청 역세권이구나라는 걸 꼭 시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과 관련된 성과라면 제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저는 임병택 시장 10년 뒤에 20년 뒤에 누군가가 아 그 시장 때 정말 나무 많이 심었던 시장이었어. 곳곳에 나무를 심어서 우리가 이런 공원 같은 도시가 됐잖아. 임병택 시장 잘한 건 나무 많이 심었던 일이야라고 누군가가 평가해 준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시흥시는 대한민국의 천혜의 자연과 함께 삶의 질이 보장된 도시거든요. 그곳에 좋은 기업과 좋은 일자리가 함께 어우러진다면 정말로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가 될 것입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선 8기 딱 마치는 순간 네. 시민들께서 이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다 해주신다면. 네. 다 포함된 건데요. 예. 임 시장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참 노력한 시장이었어. 괜찮았어라는 이야기 듣도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런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남은 2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BTV 경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